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참치 토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참치 한캔 있고요. 원 투나 이건 브레드 식빵 있고요. 이건 파르메산 치즈. 이건 참치의 비린 맛을 잡아줄 브라운 라이스 비니걸 현미식초예요. 오늘 소스부터. 이건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밀가루.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토마토 케첩이에요. 이건 베이크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있고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2쪽. 이건 웰시 어니언, 대파 하프 웰시 어니언, 캐럿 리틀, 당근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치는 위험하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일자로 세우시고요. 똑바로 세우시고요. 돌려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여기 눌려주시고, 이건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기울여서 기름을 빼주세요.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요.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0.5, 이렇게 앞에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 있고 1cm 정도 남기고 0.5cm 갈집 넣어 주시고요. 0.5cm. 지금 양파가 횐양파라서 단단해요. 그 양파 써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잘게 다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위험하니까 세우시고. 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양파가 쉽게 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뿌리 부분은 버리시고요. 접시에 담아주시고.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2쪽은 이렇게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해서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꼭꼭꼭꼭. 양파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칼을 이렇게 할 때는 갈등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옆으로 하면. 그다음 이건 웰시 어니언, 대파 오늘 하프 반만 쓸 거예요. 반 넣고 대파도 오늘은 조금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서. 찹스. 꼭꼭 다져주시고요. 참치가 좋은 음식인데 먹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오늘은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시고요. 그다음 캐럿. 당근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색상으로. 채 썰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해서 고루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시고요. 이렇게 손톱은 감추시고요.
해서 돌려서 착 이렇게 해야 소스 식빵에 올렸을 때 잘 발라지니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아, 위험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채소를, 썰어놓은 채소를 볼에 담으시고요. 이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물 쪽 빼진 참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참치는 그냥 대강 이렇게 너무 으깨지 마시고요. 콕콕콕콕 해서 삶은 살짝 큰 것만 부셔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밑간,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후추네.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참치에 간이 있으니까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간이 잘 가도록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자, 밀가루가 살짝 접착제 역할만 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원에그 좀 버리시고요. 달걀 한 개를 깨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달걀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현미식초예요. 이렇게 거기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해서 원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하고 고루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참치의 비린 맛도 없어지고 달걀의 비린 맛도 없어져요. 잘 됐으면 고루 섞어주세요. 자,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잘 섞였으면 next.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만들어 놓은 반죽
숟가락 바꾸시고요. 나무 숟가락은 잘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피를 놔주세요. 자, 이렇게 얇게 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얇게 채소가 잘 익게 얇게 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펴졌으면 5분, 5분 정도 이렇게 그대로 두고 익혀주세요. 5분 has passed. 5분이 지났습니다. 팬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시고요. 작은 부분부터 살짝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대강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빨리 잘 뒤집어져요. 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펴서 3분 정도 익혀주세요. 그대로 두시고요. Bake 3 minutes. 있는 동안 빵 구워 보겠습니다. 빵은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토스트 해 주세요. 이제 남으면 이렇게 싸서 집게로 꼭 집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돼요. 식빵은. 3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참치 스프레드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잘 펴서 꼭꼭꼭 젓가락으로 잘 펴주시고요. 고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으면 여기에 이건 토마토 케첩이에요. 토마토 케첩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파르메산 치즈예요. 파르메산 치즈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주걱으로 섞겠습니다.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케첩이 한 큰술 더 들어가야 되겠다. 케첩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1 테이블스푼 더 넣어주시고요. 고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접착력이 생겨서 빵 위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케찹의 신맛이 조금만 날아가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턴 오프. 다 됐습니다. 불 끄시고요.
접시에 빵을 이렇게 오목한 부분으로 넣으시고요. 자, 먹을 만큼 한 큰술 이렇게 위에 너무 많이 얹으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납작하게 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너무 가장자리까지 가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위에는 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즈가루 조금만 뿌렸어요. 참치 토스트 다 됐습니다. 투나 토스트 is ready.